정리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왜 한국인들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좌파적 사고에 그렇게 매몰되는 경향이 있는가? 그걸 정리한 좌파적 사고, 왜 열광하는가?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3부, 자기관리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핀란드에서 일어난 작은 사례인데,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뭘 뜻합니까? 공부를 한다. 이거는 하드베어로 보면, 이 공부한다는 것은 뇌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뇌 구조를 뇌에 신경세포가 있고, 그다음에 시냅스가 있고, 이렇게 했니까 뇌가 일종의 네트워크이지 않습니까? 그 네트워크를 바꾸는 거죠. 네트워크를. 그리고 네트워크는 네트워크를 바꾸기 위한 학습 과정이 없으면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 까맣게 이런 데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리게 되면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신경세포의 연결망에서 공부를 할 때하고 공부를 하지 않을 때는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습을 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읽고, 쓰고 이해하고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암기하고 암송하고 이런 게다 뭡니까? 두뇌 안에 공장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AI를 이런 활용하는 건 뭐죠? 두뇌 바깥에 있는 공장을 이용하는 겁니다. 공장을 그게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자식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학습 교육이란 것은 두뇌 속에 두뇌 속에 공장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공장을 그걸 물리적으로 보게 되면 신경 세포와 신경 세포를 연결하는 시냅스 구조로 구성된 네트워크 망을 강화해가 공장을 만드는. 어린 시절부터 그 공장을 AI를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공장을 자기 머릿속에 이름 넣어야 되지 빅테크가 만든 이름 AI를 그냥 사용하도록 해야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AI 교과서에 대해서 제가 회의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당신은 왜 AI를 쓰냐? 아, 나는 이런들 어릴 때 공부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공장이 들어 있으니까 머릿속에 있는 공장을 가지고 예, 그게 부족하니까 바깥에 있는 공장을 사용하는 거죠. 일종의 확장된 두뇌인 겁니다. AI가. 여러분, AI를 사용한다. 이번에 오픈 AI가 이런 개발한 O1을 사용한다는 뭘 뜻하는 겁니까? 복잡한 수학 문제를 자기가 풀지 않고 여러분들, 텍스트를 입력해가지고 여러분들, 오픈 AI사가 예? 뭐, 한 달에 이런 몇십불 내고 그걸 산다는 것은 자기 두뇌 바깥에 있는 extended brain. 확장된 브레인을 사용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릿속에 공장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아이들한테. 아이들한테 머리에 공장을 만들려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학습해야 머리에 공장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이런 AI 교과서 주면은 그게 공장이 지 공장이 아니고 남 공장을 평성 평생 동안 이런 사용해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학습법에 관한 책도 옛날 작가생활할 때 여러 건 썼습니다. 제 역시 이런 평생 동안 공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뇌가 어떻게 확장되고 과동된 걸잘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주호씨나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정말 참, 참 내가 이해가 안 돼요. 본인들이 직접 여러분 머리를 가동시켜 본 경험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교육받는다는 것, 학습한다는 것은 두뇌 속에 자기 공장을 만드는 겁니다. 자기 공장. 그걸 하드웨어로 보게 되면 두뇌의 특정 영역의 신경세포와 신경세포를 구성하는 시냅스를 활성화. 강화시켜 가지고 네트워크 망을 굉장히 강하게 구축하는 것이 바로 교육인 겁니다. 그래서 암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쓰고 문제를 풀고 암기하고 암송하고 그게 시를 배우고한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인 거죠. 중요한 일인 거죠. 그러면 태블릿 pc를 주면 어떻게 되냐. 스마트폰을 주면 어떻게 되냐? 그런 디지털 기기는 모두 다 이런 뭐하고 관련되어 있습니까? 하이프 링크입니다 하이프 링크. 그를 읽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그걸 누르면 다른 데로 그냥 이동하도록 다른 정보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이프 링크 기능을 어릴 때부터 활성화하게 되면 주의력, 집중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공부는 집중력과 동의한 겁니다. 공부는 여러분들 집중력이 있을 때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안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오늘 이 콘텐츠 오늘자 콘텐츠는 한 6시간에서 7시간 투자를 한 겁니다. 6시간에서 7시간 투자할 때 여러분들 모두 TV 켜놓고 음악 듣고 그렇게 일안 합니다. 모든 거 끄고 집중기로 이런 정보를 보고 이런 정리하지 않습니까? 어른이 돼도 그런 겁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업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이 때는 집중력 있게 어떤 일을 목표 지향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머릿속에 이런 공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AI란 것은 뭐냐? 운? 사용료를 지불하고 다른 사람이 만든 공장을 사용하는 겁니다. 익스텐디드 브레인인 겁니다. 확장된 뇌인 겁니다 뇌. 네. 그러니까 교육학자들이 이름들 그냥 선무당 잡는다고 진짜 조희연 씨가 있으면 예산이 남아 도니까 국립 그때 이름 태블릿 pc를 중학생들한테다 이름들 준 거는 애들을 그냥 죽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철이 없는 어른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학습의 본질이 뭔지 본질을 보면은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가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면은 그냥 공장 만드는 거 이름 학습입니다 공장 이게 공장이지 않습니까? 이 네트워크 망을 학습 과정을 통해서 만드는 겁니다 읽기 쓰기 듣기 풀기 암기하기, 암송하기 엄청나게 중요한 뇌신경 네트워크 망을 강화하는 것이 공부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보면은 핀란드 학교에서 디지털 기기 대신에 책으로 복귀했다. 딴짓이 줄고 집중력이 늘었다. 집중력이 여러분들 없으면 공부가 되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핀란드 사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기기를 버리고 책으로 돌아간 사례가 등장했는데 AI 도입과 단순 디지털 기기 사용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지만 이 조치로 학생들의 집중력이 높아졌다. 디지털 기기, 모바일 기기는 집중력을 제외하는 가장 큰 원흉입니다. 왜? 디지털 기기는 구조적으로 하이프링컷이기 때문에 읽다가 클릭하게 되면 다른 정보를 보도록 하는 그런 강점이 있는 기기이기 때문에 학습 과정에 대해서 즐겨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음? 자기 머릿속에 이런 공장을 만들어야 되지. 자기 머리 바깥에 공장을 만드는 거면 안 되죠. 애들한테. 자기 공장을 갖고 있어야 남 공장을 쓸수 있는 힘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 이런 정신 나간 짓들을 먼저 뭐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핀란드의 인구 3만 명 도시 리히마키 중학교에서 이번 학기부터 노트북을 지급하는 대신에 책을 다시 사용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핀란드는 11세 이상 학생에게는 국가가 무료로 노트북을 지불하고 2018년부터는 대부분 책을 사용하지 않게 됐다. 굉장히 긴 실험을 거친 겁니다. 이 사람들도 정신 나간 겁니다. 공부란 뭐냐? 학습이란 뭐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못 찾았기 때문에 이런 헛짓들을 한 겁니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 중에 노트북으로 딴짓을 하는 등 주의가 산만해진다. 주의가 산만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모든 디지털 기기는 하이플링크 기능을 활용하고 그것이 강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뇌를 개발하는 것, 자기 머릿속에 공장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는 모두 다 전통적인 방법을 써야 되는 겁니다. 마이아 카우노델 중학교 영어 교사는 대부분 학생은 가능한 빨리 교과 내용을 확인한 뒤에 게임을 하거나 소셜미디어에 채팅을 했다. 교사가 다가가면 빠르게 블라우저에서 탭을 전환했다.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핀란드 전역에서 최근 몇년 동안 어린이들의 학습 성과가 천천히 떨어지고 있고 정부는 스크린 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학교 시간 동안 휴대폰 등 개인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률을 기획하고 있다. 이 학교의 학킹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14살의 엘렌 소카는 가끔은 다른 웹사이트를 둘러보기도 합니다. 가끔이 아니게 자주 돌아보겠죠. 예. 같은 학년인 미코 만틸라와 이카와루는 책으로 학습을 시작하며 집중력이 향상됐습니다. 글쓰기는 디지털 기기가 편하지만 읽기는 책이 훨씬 쉽고 편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휴대폰과 디지털 기기를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학교에서도 아이들의 화면만 응시한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스크린타임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 거죠.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복귀하는 것이 아이들을 살리는 것이고, 아이들의 평생 동안 여러분들 지니고 다닐 수 있는 아이들 머릿속에 두뇌공장을 만드는 일을 성공시키는 겁니다. 대한민국 위정자들은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 됩니다. 학습이란 것은 뭔가 아이들 머릿속에 지식 공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지식 공장을 다음에 다른 사람이 만든 지식 공장을 사용하는 것은 다음에 해도 관계 없습니다. 왜? 그냥 마이크로소프트사 이름도 한 달에 4만 몇천 원 지불하게 되면 얼마든지 마이크로소프트사 만든 인공지능 공장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생각이 깊어야 되는 거죠. 인간이란 뭔가, 교육이란 뭔가, 학습이란 뭔가 교육이 진행되면 두뇌는 어떻게 변하는가 그런 것에 대한 이름들 기본적인 답을 할수 있어야 아이들은 미래를 그르칠 수 없는 겁니다. 조희연 씨도 정신 나간 사람들인 겁니다. 애들한테 태블릿 PC 주면 뭐하겠습니까 다들 보면 은 사람들이 생각을 이렇게 안 하고 사는지 가끔가다 생각하면 참 딱한 거죠. 자기 자식들이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핀란드 청소년들의 스크린 타임은 하루 평균 6 시간 정도인데, 과도한 디지털 사용은 시력 문제와 불안감 증강 같은 위험을 초래합니다. 어른들도 SNS에 많이 노출되면은 그럼 피로도가 이런 증가하지 않습니까? 제가 SNS를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업무 용도로 트위터를 사용하거나 페이스북을 사용하지만, 사적인 글을 올리거나 이런 데 거의 사용을 안 하거든요. 왜? 피로도가 높고 사적인 여러분들 삶을 그렇게 공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옷을 입고 있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돈을 많이 벌었고 이런 걸 말라고 자랑합니까? 생각이 좀 깊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sns라는 것은 중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모든 종류의 디지털 도구라는 것은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중독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되고, 가족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되지만, 사회적으로도 시민들이 중독으로부터 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죠. 그래서 이런 젊은 어머니들이 이주호 부총리가 AI 교과서를 도입한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겁니다. 왜? 본인들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들이 뭡니까? 태블릿 PC 받고 하는 짓을 봤기 때문에 도대체 이 인간들이 우리 자식을 망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라를 하는 사람들이 좀 생각을 예?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람은 생각도 깊어지고 좀 생각을 진중하게 할수 있는 힘이 생 생각하는 힘이 생기지 않 생각하는 힘이 조용히서 생각하는 힘이 생길 거 아닙니까? 국민들 전체를 다 이렇게 하양 평준화 길로 모니까. 깨어있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나 안타깝고, 젊은 어머니들이 너무 안된 겁니다. 도저히 어떻게 개인이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애들이 태블릿 PC를 가져와가지 이다막 써재끼니까. 생각들 왜 그렇게 못하는지, 여러분. 제가 학습에 관한 책들을 여러 권 썼는데, 나중에 결국은 여러분들... 자기 혼자 힘으로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되고, 자기 혼자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자기 혼자 힘으로 좀 창발적인 발상을 할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어디서 나옵니까? 그게 AI가 주는 게 아니고, 그게 자기 머릿속에서 지식 공장이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지식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학습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름 다 석사, 학사 이름, 박사를 왜 받냐? 그 공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 공장이 만들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집필 활동을 하게 되면 그 공장이 훨씬 더 정교하게 이름 확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간을 절약하게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이름 30불 지불하고 오픈 AI사 이름 25불 지불한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픈 AI사의 메타가 이름 만든 예, 그 AI 공장을 그냥 extended brain 예, 그냥 확장된 공장에서가 이름 쓰는 겁니다. 제가 확장된 공장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한테 AI를 가지고 물어보니까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그게 확장된 공장을 쓰는 시간을 절약하는 거죠. 그러나 학생 때는 공장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국가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중요한 부분의 중심은 암기란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암기가, 예. 암송 그러니까 이게 어린 아이들한테는 이런들 암기력이 훨씬 더 활성화될 때 명실을 읽히거나 그런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주일 학교에서 성경 외우게 하는 거 대단한 일이죠. 성경 문장이 어마어마하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평생에 아이들한테 유산을 물려주는 거죠아이들의 유년이나 초등반에서 이런데 시편 같은 거라든지 이걸 그냥 암송시키는 것은 평생 가지 않습니까? 평생. 네. 지금 중학교 때 외운 여러분들 시조 같은 게 지금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 내용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